자, 이 표현, 너는 왜 웃는 중이니? 라는 표현은 어떻게 하면 될까요? Why 그렇죠. Why are you laughing?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문장이 세 가지 종류 있다는 거 배웠어요. 제일 먼저, 뭐가 들어있는 경우? be 동사 들어있는 경우. 그 다음에 두 번째 경우? 그렇죠. 하다시가 들어있어서, 둔지, 더즈인지 생각해야 되는 거. 그 다음에 세 번째? 그렇죠. 양념씨가 들어있는 이세 가지 중에서 얘는, 이제 선생님이 1, 2, 3 중에 뭐냐고 물어볼 거예요. 1, 2, 3 중에 이 표현은 뭐예요? 그렇죠. Why are you laughing? Why are you laughing? 오케이. 그래서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은 그 웹툰이 웃기기 때문에였어요. 그 웹툰이 웃기기 때문에가 뭐였더라? 그렇죠. 됐습니까? 오케이. 이 문장에서 주의해야 될 거, laugh의 뜻은 뭐예요? 그렇죠. 하다시에다가 ing 붙여서 무슨 뜻을 가진? 그렇죠. 웃는 중이냐 무슨 시로 바뀌었다. 그래서 이 표현은 비동사가 필요하다는 거였죠. 오케이. 계속해서 다음 문장 가보겠습니다. 그는 너를 좋아하지 않는다라는 표현은 어떻게 하면 돼요? He doesn't like 그렇죠. He doesn't like you. 그래서 1, 2, 3 중에서 뭐예요? 그렇죠. 그는 너를 좋아한다는 뭐예요? He likes 그렇죠. 그는 너를 좋아하니는? you. 그렇죠. 그런 것들 우리가 배웠죠. 이번 문장에서는. 하다시 들어있는 경우에서는. 오케이. 계속해서 세 번째. 저것은 무엇이니? What is that? 그렇죠. What is that? 1, 2, 3 중에 뭐예요? 그렇죠. 1번, 비동사가 들어있는 것이고, that은 뜻이 저것이니까, 어디에 있는 몇 개? 그렇죠. 그럼 앞만 길어봤자, it. 그러면 그것은 나의 연필이다. pencil. 그렇죠. What is that? It is my pencil. 이라고 묻고 답할 수 있겠고요. 오케이. 그러면 다음 표현. 아니, 나는 행복하지 않고 난 화가 났어. 그렇죠. 그래서 1, 2, 3 중에 뭐예요? 비동사죠. No, I am not happy. I am angry. 그러면 너는 행복하니? 라고 물었으니까 이렇게 할것 같은데요. 너는 행복하니?는 뭐죠? Are you happy? No, I'm not happy. I'm angry. 화났어. 또 happy, angry. 공통점이 있는데요. happy의 뜻은 뭐고? 행복하니고, angry의 뜻은? 화난, 둘의 공통점은?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비동사가 들어있죠. 오케이. 계속해서 다음 표현. 나는 나의 생일날 그것을 받아요. I 그렇죠. I get it on my birthday. get it on my birthday. 오케이. 그래서 it은 a present 되신 거고요. 선물이죠, a present. On my birthday는 무슨 뜻이니까? 나의, 마이가 나이니까 나의 생일날에 이 뜻이죠. 나의 생일에. 그러면 on my birthday는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뭐에 대한 대답이에요? 그렇죠. 언제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죠. 그러면 이 대답 듣고 싶어. 뭐라고 물으면 될까요? 그렇죠. When do you get it? 물었겠죠. When do you get it? 너 그거 언제 받니? 그랬더니 on my birthday, 내 생일날 받아요. Do I get은 아니고 너한테 물어야 되니까 I는 you로 바뀌겠죠? 오케이. 그래서 세 가지 유형의 문장 중에서 뭐예요? 그렇죠. 두 번째 하다시고 두가 들어있죠. 계속해서 다음 표현. 그것은 내 책이에요. It is my book. It is my book. 오케이. 그래서 it은 that 대신에 올 수도 있고요. this 대신에 올 수도 있는데 우리 that 대신에 왔다고 칩시다. 그럼 my book은 무슨 뜻이니까?
나의 책이니까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뭐에 대한 대답이에요? What? 그렇죠. 그래서 이 대답 듣고 싶어서 뭐라고 물어봤어요? What is that? 그렇죠. What is that? It is my book. 오케이. 그래서 다음 표현. 그는 피자를 만들 수 있다라는 표현은 어떻게 하면 되나요? He makes pizza. 만들 수 있다 하니까 선생님은 양념. 예? He can make pizza. 그렇죠. He can make pizza죠. 그러면 세 가지 유형의 문장 중에서 뭐예요? 2번이요. 2번 아니죠. 3번이죠. 양념식. He can make pizza. He can make pizza. 그러면 pizza는 pizza라는 뜻이니까 어떤 질문과 어울려요? What? 그렇죠. 무엇 또는 무슨 음식이라고 해도 되겠죠. 무엇에 대한 대답일 수도 있고 무슨 음식이란 질문에 대한 대답일 수도 있는데 우리는 무슨 음식이라고 생각해 봅시다. 오케이. 그래서 이 대답 듣고 싶어. 그러면 그는 무슨 음식을 만들 수 있니? 라고 물어봤을 텐데 그 질문은 어떻게 되겠다? What food? 그렇지. Can he make? 그렇지. What food can he make? 자, 이 문장의 유형은 세 번째로 배운 거예요. 세 번째. 무슨 씨 들어있는 경우? 양념 씨 들어있는 경우. What food can he make? He can make pizza. 오케이. What food도 잘 기억하고 있네요. 시어는 시간이 많이 지난 것도 잘 기억하는 좋은 학습 습관을 갖고 있네요. 오케이. 계속해서 그들은 그것을 상대골로 찹니다. 라는 표현은 어떻게 하면 되겠다? They kick it. The other goal. 그렇죠. They kick it to the other goal. They kick it to the other goal. 오케이. 그래서 여기에 they는 뭐 대신 왔었냐? The players 대신 왔었고요. 그 선수들. 그다음에 it은 the ball 대신에 왔었죠. 그거. 그래서 to the other goal은 뜻이 뭐니까? 상대 꼴대로, 상대 꼴로, 라는 뜻이니까,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뭐에 대한 대답이었더라? Where? 그렇죠. 어디? 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었죠. 그래서, to the other girl 이란 대답 듣고 싶어서 뭐라고 물어봤었어요? Where do they kick it? 그렇죠. 아, 원래대로 바꿔서, where do the players kick the ball 이었죠. 그렇죠. 뭐였더라? Where? 그렇죠. Where do the players kick the ball? They kick it to the other goal. 오케이. 오, 좋죠. 뭐, 선생님 지금 10분도 안 됐는데 저 8번이니까 문장 개수로 따지면 8, 26에서 16문장이나 했네요. 엄청나게 빠른 속도고요. 지나간 거 잘 기억하고 있습니다. 오케이. 특급 칭찬해드립니다. 수고했어요. 다음 시간에 또 봐요. 안녕. 안녕. 네.